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정말 좋았던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직도 방향성을 잡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흐름들 다 이번 주 시장도 정리해드리고 종목 상담도 받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말에도 저희 위원님들 서울경제 최고의 전문위원님들 강연회 준비되어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은 허반석 위원님, 토요일은 저희 위원님들 세 분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블랙라벨 위원님들까지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위원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종목들은 다 나에게 물어봐라. 김성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금요일마다 만나 뵙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전문가님 어떻게 지내셨을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 시장이랑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전문가님은 이번 주 어떠셨어요? 날이 많이 추워져서. 일단은 날도 많이 추워졌고 항상 뭐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되는데 네. 실제로 주위에 이 감기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되게 좋았으네요. 제가 헬스도 하고 있는데 네. 요새 몸 관리도 좀 방송 나오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제 슬림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 노란톡 저희가 열어두고 있는데 이제는 실력을 넘어서 비주얼 멤버로까지 한번 거듭나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성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데 자 전문가님은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계시고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는지 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시장은 어땠습니까? 뭐 일단 시장은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원달러 환율만 체킹을 하시라라는 주문을 드렸었죠. 원달러 환율이 1185원선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시장은 계속 상방의 흐름대를 유지를 해야 된다. 상방의 시각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직도 상방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뭐 3000포인트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 3100포인트 이상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이제 1010포인트 선 여기 기준이 이제 좀 강한 저항 라인인데 일단 저항을 맞고도 1000포인트 선을 근처를 좀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177원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환율이 급격하게 또 다시 올라간다든가 이런 흐름보다는 지금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코스피의 어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어떤 기업들이 상방 흐름을 잡으면서 지수는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 시장은 계속 위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석윤 전문가님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자꾸 기대하고 안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힘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자세하게 좀 나눠드렸고 관련돼서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성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좀 문자와 전화로 접수를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좀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 만나볼게요. 대형 포장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2,5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수익이 좀 났는데 익절을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익절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지금 끊고 나올 때일까요? 전문가님 궁금하네요. 끊고 나올 때라기보다도 이제 시장 흐름 제가 상방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이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 또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장재, 뭐 골판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떤 물류의 어떤 양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택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 이 포장지 관련된 종목들은요 아직까지는 시세가 시작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자 같은 경우도 뭐 1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은 큰 그림상 보면은 전고점 4,000원 라인대를 한 번 더 돌파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제가 뭐 지난주 기준으로 또는 지지난주 기준으로도 종목들 한 번씩 말씀
말씀드릴 때 제가 한번 KEC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KEC 애안의 개미들의 개인 투자들의 애안이 담긴 그런 종목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당시에 제가 목표 주가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구간은 2,600원 선인데 2,500원 가격이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오늘 뭐 기간 매수세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 전체적인 큰 거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거래의 힘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바닥에서 산 주체들이 고점에서 물량 매도 물량이 없다면 항상 그 고점까지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관점. 그래서 저는 대형 포장의 기준으로는 뭐 지금 기준에서 4,000원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한 5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팔면 좀 아쉽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석윤 전문가님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수익권만 보는 거 너무 아깝다. 대형 포장 4,000원 라인까지 좀 아웃사이더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략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나신 거 축하하시고요. 또 수익 더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 자,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내 종목도 이렇게 좀 목표가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지금 이 시간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SFA입니다. SFA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500원에 비중 27%입니다. 42,500원에 27%. 전에 한번 저희랑 SFA로 상담 받았나요? 다른 아니요. 종목이었나요? 그렇죠? 네. 제가 시청자님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일단 SFA 제가 김성현 전문가님께 여쭤볼 테니까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종목 이거 보니까는 42,500원이시면은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한 초에 샀습니다. 초에요? 월 초에 사신 거, 연초에 사신 거예요? 네. 아, 2021년 한 1, 2월 달쯤에 사신 거죠? 네. 근데 이거 뭐 회사를 뭐 어떻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좀 길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짧게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일단은 길게 보고 네. 이제 좀 끌고 가려고 찾는 거고 그리고 찾는 당시에는 내국인하고 네. 기관하고 좀 이제 매수를 좀 잘 하고 있었고 네. 이제 좀 실적의 가라면도 좀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이걸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시장도 안 좋아지고 좀 컨텐보다 좀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주가는 네.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예, 네. 네.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게 뭐.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LCD 뭐 또는 뭐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 자체가 주도주들이 지금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도주들이 보면 LG 디스플레이 쪽인데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어떤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들 대형주들이 좀 자리를 잡아줘야 주가가 이제 중소형주들도 같이 올라간다는 마인드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측면인데 모멘텀,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 이런 겁니다. 적자에서 흑자폭으로 전환을 했을 때 또는 흑자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을 때 이 두 개의 모멘텀으로 이 실적주들이 움직이거나 대형 시총 상위주들이 좀 움직이면 주거든요. 근데 SFA는 이 중장기로 보신다면요. 이거는 정말로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조금 시장이 빠지니까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오를 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 주축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 관련주들이 좀 자리를 잡아주면은 중소형주들 다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 시장 모멘텀이 뭐 전기차다 뭐다 아니면은 뭐 일부 어떤 섹터들 움직임 위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테마주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임 주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쪽도 그쪽부터 그 시점부터 차례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SFA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무난하게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게 삼성전자 차트랑 좀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오르기 전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냐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눌림을 줍니다. 예, 눌림을 주고 다시 자리 잡으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주가 올라가요. 근데 회사가 워낙 돈도 많은 회사가 SFA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삼성전자 동일한 자리가 지금 현재 이 고가 9만 원 라인이 아니라 이 지금 있는 이 4만 원에서 5만 원 라인대가 지금 SFA의 지금 현 주가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바라보시고요. 제가 볼 땐 전고점도 돌파를 한다라는 관점이니까 SFA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그냥 보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 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빠진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저점 라인대 계속 지켜주고 있죠. 이 저점 라인대가 지금 현재 지켜주는 자리라고 일단 보여지고, 이 라인대에서는 3만 원선 근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길게 바라보시면은 1년 정도 딱 바라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한 80% 올라와 있을 겁니다. 매수가 대비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중장기로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도 알려드렸으니까 메모해 두셨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아, 하이트진로요. 하이트진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8,000원에 20%요. 38,000원에 20%. 언제 예, 사셨을까요? 6월 달에 샀는데요. 얼마 안 되셨군요. 6월 달에 샀는데 얼마 안 돼요. 오,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 예. 아, 짧게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단기로 좀 접근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요 사항들 저희 전문가님께 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하이트진로 뭐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얼마만큼 들고 가실 생각이세요? 아, 수익이 좀 나면 난 팔으려고 그러죠. 수익이 나면 좀 팔려고요. 좀 기다리다가 예, 이제 안 올라오니까는 그죠? 예, 예. 원래 이게 좀 무겁잖아요. 그죠? 2조 5천억짜리 시총이니까. 예. 그 움직임 자체는 그냥 삼성전자 같은 거나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류의 예, 이 종목들처럼 움직인다고 보세요. 아, 예, 그러니까 움직임이 네, 확확 뭐 올라가는 종목도 최근에 많잖아요.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또 보면은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막 훅훅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네, 이런 류 종목들 시가총액이 뭐 2천억에서 5천억 사이에서 좀 노는 그런 류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총이 1조가 넘어가면요, 웬만하면 이렇게 훅훅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서 어떤 종목은 아니고요. 네. 예,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하이트진로가.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뭐 안 좋은 어떤 업황적인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뭐 잘 올라가다가도 좀 눌림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하이트진로를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위드 코로나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 이 주류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게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일단 바라보면 현재 기준에서는 좀 조정을 주는 단계가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약 얼마까지냐면은 27,000원에서 26,000원 사이 어떤 조정 구간 좀 더 남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직전에 네, 이제 이런 고점 라인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네, 이 라인대에서 지금 일단 조정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는 웬만하면 좀 횡보세 또는 눌림을 조금 더 주는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되고 3만 원선 기준부터는 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 더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두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짧게 보신다. 네, 내가 짧게 볼게요.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이. 예. 예, 기관 외국인 쪽에서 쌍끌이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이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예, 좋기 때문에 이건 한 차례 단기 상방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올라간다면 38,000원, 39,000원 선 예, 매수가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중 조절을 조금이라도 좀 해두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네. 그리고 조정 받으면은 다시 한 번 더 36,000원 선 이하에서 재매수도 가능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좀 하시다가 예, 수급이 좋으니까 딱 예, 저항 라인 때가 지금 37,000원 지금 그 시장님 매수한 가격대 근처가 예, 딱 여기가 저항 라인이거든요. 예, 예. 예, 이것만 뚫어 놓으면은 좀 더 올라간 자리가 있거든요.
예. 이때 한번 좀 조절을 하셨다가 내려오면은 예. 다시 잡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좀 하시다가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 네, 예. 추가 매수는 여기서 아, 추가 매수 지금 자리는 하시는 게 아니죠. 추가 매수는요 항상 가격이 예. 굉장히 다운됐을 때, 예. 예, 다운됐을 때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제 이 불타게 하는 매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물량을 늘려서 수익을 내는 방향도 있는데. 예. 그렇게는 진행을 하지 마시고 이게 좀 예. 천천히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시다가 예. 3만 9천 원 선 근처까지 올라오면은 약수익권에서 좀 수익 실현 하시고 예. 남은 비중으로는 다른 포트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예.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그게 좋기 때문에 예. 뭐 크게 걱정 예. 안 하셔도 되는데 중장기로는 예. 그냥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는 비중 조절 한번 하시는 거 권유드릴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하이트 진로를 저는 단기로 본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알루코요. 아유, 알루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200원에 30%입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두 달 정도? 이게 확실히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쵸?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성현 전문가님께 연결시켜 드릴 텐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까 5,200원에 30%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5,200원에 30%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알루코를 매매를 하셨는데 예, 예. 저는 그냥 이 종목 그냥 좋다라고만 일단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좀 길게 끌고 갈수록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공시로 일단 하나 풀어 드릴게요. 공시로서 최근에 이제 발행했던 이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한번 좀 볼 건데 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8월 4일자 알루코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예. 8월 4일자 날짜입니다. 이게 보시면 53회차 날짜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 120억 정도가 들어와 있죠. 예, 예. 예, 운영자금으로 120억이 들어와 있어요. 자금 조달 목적으로. 그죠? 예, 예.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근데 보면 사채 이율이 보면 표면 이자율 제로, 만기 이자율 제로, 사채 만기일 2024년 8월 6일자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이 회사에서 이제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누군가가 참여를 했는데 이 사채 이율을 제로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 돈 빌려줄게. 근데 운영자금으로 120억을 줄게.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120억이 자금이 이 알루코라는 이 종목이 지금 이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3,600억짜리긴 한데 120억이라 하더라도 돈은 크잖아요. 그죠? 예, 예. 돈은 큰데 왜 120억에 대해서 이자를 안 받을까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전환 가격 자체가 4,800원대이긴 합니다. 4,800원대. 지금 현재 가격이 4,080원이죠. 4,800원대 이제 전환 사채의 어떤 발행을 진행을 했는데 더 높은 가격에 지금 이제 발행 결정이 나온 거죠. 여기다가 이제 참여한 인원들을 좀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수성 자산 운용 주식회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나와 있고요. 다 그죠? 자산 운용사 네.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예, 돈이 굉장히 계속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5억 원. 신영증권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기관 쪽인데, 아니, 돈을 안 받고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기관 쪽인데, 특히나 자산 운용사 쪽이면은,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연 수익률 7%대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돈을 안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알루코에다가. 그러면 뭐 때문에 빌려줬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이 종목을 딱, 120억의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길 바라겠어요? 시설 뭐 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죠? 뭐 예. 뭔가 회사에서 예, 예 이게 지금 사채 전환 사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그 전환을 하는 거를 돈을 안 빌려주고 사채에 대한 부분들은 난 신경 안 쓰고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기준으로서는 이 자산운용사 기준으로서는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 이겁니다.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전화 청구 기간대를 또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 빌려줄 것인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빌려줄 것인가 보면은 전화 청구 기간대가 2022년도 8월 6일부터 2024년도 7월 6일까지 약 2년 동안 돈을 이렇게 전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놓고, 그리고 사채 만기일을 24년도 8월 6일자로 또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은 주가를 끌어올려서 시세차익을 누리겠다는 관점으로 이 기관들의 의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알루코의 기준으로는 이런 큰 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일단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단기 바닥권에 해당됩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시세는 위로 터질 수가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많이 빠진다면은, 정말 많이 빠진다면 제가 볼 때는 3,000원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격대까지 지금 당장에는 좀 무리일 걸로 보여지고, 위로는 전고점 이상까지는 간다라고 봅니다. 왜? 얘네들이 이 전환 이 사채를 좀 발행을 했을 때 가격이 4,800원대니까 평균적으로 목표 수익률을 좀 50% 잡는다 하더라도 6,000원 이상의 어떤 시세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루코 기준으로는 현 가격선은 저렴하다. 왜? 그들이 산 가격들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5,200원이시면은 예? 그 4,800원 근처잖아요. 그죠? 근처니까 걱정 없으셔도 돼요. 이건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한 1년, 2년 투자한다 보시고 목표 수익률 한 50%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건 단기적인 측면을 보실 게 아니라 이게 누군가가 자금을 써서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투자한 회사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가 크게 터지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셔도 1년에 적금 넣으셔봤자 2%밖에 안 되는데 1년에 50%면 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저기 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뭐 추매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추매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00원 선 네. 기준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3,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가능하고 근데 내려올 네. 가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마지노선을 그 가격대까지 잡아 두시라고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예. 아셨죠? 만약 오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위로는 예. 정말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알루콜은 무조건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알루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재료산업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만 50원이고 네. 37%예요. 만 50원에 37%요? 네. 아이고, 이거 언제 사신 거죠, 그러면? 9월 17일 날 네.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만 원이 됐어요? 만 원에 사시신 거예요? 네, 만 50원에 구입을 샀고요. 지금 무상 증자가 된다고 해서 그렇군요. 사서. 네네. 네네.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여쭤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종목 사셨는데 이거. 아 그래요? 네, 좋은 종목 계속 사셨어요. 계속 떨어지던데요? 계속 떨어지죠? 네, 왜 떨어질까요? 지금, 그래서 매도를 할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네, 수익을 크게 드리기 위해서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 근데 1,500원이신데. 만 50원, 네. 만 50원이신데 이게 지금 네. 일단 권리락 반영돼가지고 주가가 이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재료산업의 기준으로는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5,000원 기준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 일단 보시면 되고요. 네네. 예, 이게 큰 그림상 봤을 때에는 이 전체가 하나의 박스입니다. 네. 아셨죠? 이 전체가 네네. 하나 박스고, 자, 네. 예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제가 한번 그 매매를 했었냐면, 시세가 한 300% 났어요. 근데 그 종목의 이름이 뭐냐면, 에이텍입니다. 에이텍.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차트 흐름 딱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또 거래량이 터지는데 최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자, 이 자리를 일단 생각을 합니다. 최고점 네. 구간에서 거래가 안 터진 자리를 한번 자, 눈여겨서 보세요. 자, 마술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에이텍이란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에이텍. 자, 종목이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에이텍이 보시면은 자, 바닥 대비해서 이런 자리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무려 시세가 몇 프로 났냐면 9,000원, 8,000원에서부터 무려 450%의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그 바닥권에 있는 이 산맥들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있는 산맥, 자 이쪽에 있는 산맥, 그리고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바다권을 흐름을 보시면은 자 닮았죠? 재롱산업과 어때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아 제가 잘 볼 줄을 몰라서요. 자 그림을 봅시다. 재롱산업과 재롱산업과 에이텍입니다. 닮았나요? 네. 안 닮았나요? 아 다시 한 번 더 자 재롱산업 볼게요. 재롱산업 네.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최고점에 터진 게 아니죠. 이 고가 라인 때까지 어느 누군가는 물량을 여기서 잡아놨다 이겁니다. 자 누군가는 샀어요. 네. 시가총액이 781억짜리 1000억대도 안 됩니다. 1000억대도 안 되는 종목에 이렇게 거래량이 일단 터지면서 17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상장주의수 유통주의수 2000만 주를 한번 회전을 시키는 대량의 거래가 여기서 터졌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가 뭐였냐면 정치 테마주로 해가지고 뭐 반기문 섹터다 먼 섹터다 해가지고 정치 테마주 움직였던 시점입니다. 재롱산업이. 네. 그런데 에이텍도 마찬가지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특정 누구 인사의 어떤 관련 주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라인에서 이 고가 라인에서 거래 자체가 소멸입니다. 고가 라인에서 올라가는데도 최고가에서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시점을 보시면 이 라인 때까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올라가죠. 네네. 보이시죠? 네.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거래 물량의 주체들이 최고가에서 안 팔았기 때문에 이 고가 라인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럼 네. 재롱산업의 기준으로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자, 이 라인대가 빠졌는데 이거는 걱정할 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네, 없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정고점 어디 간다? 9,000원 간다. 자, 에이텍 기준으로 아.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딱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자리. 네, 네. 예, 네, 재롱산업이 지금 딱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에이텍이 어떻게 갔냐? 이 자리를 거치고 이렇게 갔어요. 네. 됐죠? 네. 재롱산업 그럼 어디까지 간다? 1만 원서 무난하게 돌파한다. 걱정 없이 보유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1만 원은 본전인데요? 1만 원은 지금 이제 이 권리락 반영을 해서 네. 지금 가격에서 답을 예, 두 배. 2만 원 간다라고 네. 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무증을 했다라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잉여금이 네. 많다. 회사가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주식으로 네. 배정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3년짜리 적금 넣어서 150%, 200% 수익 낼 수 있으면 하겠죠?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속이 시원해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시간만 네네. 조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시원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는 만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에 또 어떤 종목 때문에 걱정이세요? 예, 한전산업이요. 한전산업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7,000원에 20%입니다. 17,000원에 20%? 이거 산 지 네.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 제가 이거... 어제도 조금 이제 수익 내고 팔고 오늘도 또 들어가고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게 제가 늘 보는 종목인데 네. 종가에 좀 많이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아이고, 많이 빠졌어요. 못 봤을 때 좀 빠졌군요. 네, 그랬는데 네. 또 시간에 또 이제 좀 올랐더라고요. 17,500원으로 그래서 네네. 이게 좀 목표가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뭐야 보유를 어느 정도 해도 되나. 전화 네. 아,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한전산업 네. 목표가 얼마나 이제 가격 밴드 정해야 되는지 제가 전문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우리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주부입니다. 주부세요? 네. 일단 뭐 종목을 제가 뭐 좋은 말을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항상 네. 이제 제가 쓴 말을 더 많이 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보면은 이런 고가에서 노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개인 투자자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대응이 정말 가능하신 분들 있죠. 네. 장중에 내가 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식창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이런 류의 종목들을 다룬 겁니다. 이 보시면 2020년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1000% 700% 이상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 뭐 최근 기준으로도 올라와 있는 게 230% 이상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고가 라인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는 이제 이 투자자의 어떤 영역 자체가 초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고수가 돼야 돼요. 고수.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여기 있는 다시 있는 이 18,000원, 19,000원 선은 한 번 더 돌파를 하긴 할 거예요. 아. 하긴 네. 하는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그 18,000원 이상 또는 19,000원 선 근처까지 이제 한번 올라오게 되는 시점에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릴게요. 아, 네. 예, 이게 투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짧은 영역에서의 어떤 그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네네. 투자는 이게 내가 주식창을 안 보고 있더라도 내 주식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네. 주식창을 안 보고 있는데도 이 종목을 빠질지 올라갈지 내가 확신이 못 가지잖아요. 그죠? 네. 네 주식은 조금 네. 그 트렌드가 그 원전주가 좀 괜찮아서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무섭긴 무섭네요. 그렇죠. 한전산업이 원전 네. 대장주입니다, 지금. 네. 원전 대장주고 제가 네. 일전에 이제 우진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네네네. 우진도 대장주고 이 뭐 하여튼 원전주들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타점 구간에서의 어떤 매매 포지션에서 내가 가진 네. 영역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대응도 못 하시는데 지금 이 종목을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네. 되는 거예요. 대응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어머님처럼 대응을 못 하시는데 이 종목을 사서 혹시라도 이제 시간에 의해서 하한가를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네. 일단 고가 라인 18,000원, 19,000원 선 올라갑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예. 월요일 날 이렇게 지금 보니까 참 무섭네요. 그래서 월요일쯤에 한 18,000원 부분 갈까요? 네, 저는 간다고 보고요. 이 월봉이 바뀌기 전에 이 다음 달이 네. 되기 전에 한번 파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월봉이 바뀌기 전에 내가 수익권이 네. 접어들면 그 수익권에서 네네. 일부 청산을 좀 하시고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바닥에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투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고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파는 거는 고수의 영역 아셨죠? 네. 네. 네, 한전산업 네.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대응이 가능한 부분에서만 이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은 분들에게 또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종목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비중은 30%고요. 92만 네. 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92만 원. 92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도 오늘은 흐름이 양호했는데 일단 매수가가 높아서 걱정이실 네. 것 같습니다. 이거 장기로 보세요? 네, 장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걱정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연결해 드릴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92만 원 선에 비중 네. 30% 이 종목에 대해서 네.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확신 갖고 계시나요? 확신 100%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사고 난 뒤 이게 지금 79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면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그냥 장기로 가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거 뭐 때문에 사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백신 때문에 지금 샀는데요. 네. 근데 또 먹는 또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네. 어떻게 될랑가 좀 네. 염려스럽네요. 뭐 일단 뭐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배제를 하시고요. 네. 전 세계 1위의 이 바이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제 관점에서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시세의 초입 단계, 아직 시작도 안 한 파사권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거의 뭐 100만 원 선까지 올라와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일단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국내에서 이 상장된 게 아니라 이게 나스닥에 상장됐거나 뭐 하여튼 미국 쪽에 상장이 됐으면은 이 회사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이 이뤄졌을 건데, 지금도 저렴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1998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바닥권의 영역을 다지고 주가가 이 지금까지 해서 뭐 엄청난 이 시세를 기록을 한 회사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삼성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번에 250조가량의 어떤 큰 돈을 또 써가지고 바이오 산업 쪽 그리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신성장 전략 산업에 어떤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렸는데 바이오가 첫 번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액면가가 지금 2,500원대인데 나중에 시나리오가 어떻게 짜져지냐면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분의 1로 주가, 이 주식수를 늘리면서 주가를 다운시키고 삼성전자처럼 주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대가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상장 당시 여기 있는 이 거래 물량들이 고점에서 소멸 단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쪽에서 지금 주가를 계속 이 뭐 자사주든 뭐든 어떤 걸 이용을 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지금은 걱정 마시고 국내에서의 어떤 바이오는 얘가 대장이다. 얘가 중심이고 한 7년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7년 정도. 5년에서 7년. 네. 그 정도 투자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한 2년 봤거든요. 2년에 3년 보셔도 되고요. 짧게 보셔도 되고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어디 지점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 지점이에요. 태동기. 삼성전자가 1998년도, 2008년도 이때 시점에 여기 지점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자리가 한참 남았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기업에 대한 투자로 관점 보시고 내가 돈이 적금을 넣을 때 이 은행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에다가 매월 100만 원씩 적금을 하는 거예요. 적금 줍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걱정 마시고요. 많이 빠지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빠지면은 60만 원 선 일단 보여지긴 하지만은 이까지도 안 올 거라고 일단 봐요. 근데 이제 큰 그림상 그런 것이지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100만 원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다. 15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도 보고 있습니다. 이걸 걱정하실 종목이 아니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내려올 때서 추가로 매수 하는 게 낫겠네요. 추가 매수는 항상 최저의 보루. 지금 비중이 30%니까 15%면 모르시겠는데 30%시니까 네. 비중이 조금 있으신 거잖아요. 네. 예, 당장의 어떤 관점보다는 그냥 관망을 한다. 관망하다가 예, 좀 목표가 이상까지 올라오는 100만 원 한 번 더 터칭을 하면은 그때 약식 조금이라도 비중 조절하시고 내일오면 또 잡겠다는 생각으로 또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아, 예. 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기분 좋으셔서 또 웃음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들어간 종목이면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전화는 여기까지 좀 받아보고 이제는 유튜브랑 문자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 김성현 전문가님 정말 상담 잘 해주고 계시죠?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성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따로 문자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댓글로 한번 가볼까 봐요. 네, 달콩러브님께서 LG 디스플레이 22,850원에 35% 들고 있습니다. 본전 탈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오늘 종가가 17,800원이네요.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했었죠? 네, 그럼요. 예, 지난주인가요? 한번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말씀드리고 18,000원 선이 저점 구간이다. 맞습니다. 이 구간대에서는 이제 터칭을 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의견들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LG그룹 전반적으로요. 이 전반적으로 시세 초입 단계입니다.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기아 현대차도 그렇고 이 대형주들의 어떤 반란이 뭔가 시작되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한번 조금 다뤘었죠. SFA 네. 관련해서. 근데 시세 초입 단계라는 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17,800원 선에 오늘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일단 가격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원 넘어갑니다. 네, 4만 원 넘어가는 종목인데 지금 거래 없이 일단 빠져있는 어떤 기간 조정을 거친 단계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떤 확장, 사업 확장을 위한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생산 질을 또 최근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좀 더 늘려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부족하긴 해요. 네. 그러나 LG 그룹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줄 때
디스플레이도 같이 움직임을 준다라는 것을 일단 보시면 좋겠고요. 비중 35% 22,000원대. 아까 그때 상담 주셨던 분이 그러게요. 연락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걱정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4만 원 넘어가니까 대형주잖아요. 그죠? 시가총액 6조 4천억대. 6조 4천억대고 무거운 종목인 만큼 최소한 1년 정도의 투자 인내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요. 5년도 투자할 수 있어요. 한 종목에 비중 100% 싣고 저는 5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깡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5년 투자해서 이 기업과 내가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딱 그런 회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청 보시는 분들 중에 아, 기관들이 매도를 하네,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네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대시세 파동 시작점의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걱정 마시고 4만 원까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비슷한 분이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유튜브 댓글로 한번 가볼까요? 김정욱님께서 유니슨 4,816원에 작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를 했는데요. 1년이 넘도록 본전이 안 옵니다. 27%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유니슨도 참 언급이 많이 되던 종목이었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유니슨의 경우는요, 이게 최근에 뭐 풍력주다, 뭐다, 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 뭐 그린 뉴딜에 편입이 되었다, 그린 뉴딜 펀드에 편입이 되었다, 뭐 이런 이슈들 뭐 거치면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저는 원전주 빼고는요, 에너지 관련주들은 죄다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죄다 좋게 보고 있어요. 정말요? 반대예요. 그래서 원전주를 담으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풍력주를 담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일단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2019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의 어떤 영업이익적인 측면이나 최근으로서의 어떤 뭐 흑자전환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예, 주가 자체가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멘텀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기준까지는 아직 물론 대량 거래의 매도 물량은 없긴 하지만 한 차례 조정을 크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갔던 종목들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HLB라는 어떤 종목이 있었죠. 네. HLB 보면은 잘 가다가도 조정을 한번 주고 올라가는 측면들 보시면은 횡보세 거치다가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급락 한번 나와주고 주가가 횡보하고 눌림 주다가 다시 올라간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스는 딱 여기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뭐 유증이라든가 대규모 악재 공시가 털지 모르는 단계,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 현재 유니슨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비중 조절, 지금 당장이라도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저라면은 이 종목은 쳐다도 안 볼 것 같습니다. 빠지면은 그때 볼 것 같아요. 한 2,000원 선 기준에서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스캘핑 관점으로 한번 볼 것 같고 지금은 제 관점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슨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이 좀 아낌없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칼같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오히려 속이 좀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유니슨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자로도 한번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뒷자리 2308님이 셀트리온을 갖고 있습니다. 215,500원에 이게 매수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비중이 94% 됩니다라고 보내주셔서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 당연히 좋은 회사죠, 전문가님? 당연히 좋은 회사죠. 네. 네, 당연히 좋은 회사고 매수가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21만 네. 5천원 500원이시면은 네. 야 이거 그럼 빠졌을 때 사셨다는 건데 그쵸. 와 이거는 이 고수의 영역 중에서도 고수의 영역 예 위치하고 계신 시장분이 아닌가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보다도 고수의 영역이시면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도 저는 이 자리 못 잡습니다. 비중이 네. 94%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못 잡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셀트리온은 3사가 다 조정을 받았지만 3사가 다 올라갈 자리에 위치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단은 시장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시장의 관점. 현재 국내 지수 자체가 많이 조정을 준 이후에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시장이 저는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왜? 원달러 환율이 1185원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언제든지 힘을 쓸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힘을 쓸 수 있는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시총 상위주들이 지수를 잡아 끌어올린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스닥 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어떤 회사들이 또 주도로 움직임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수의 상방 관점, 지수의 흐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HLB 관련 어떤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좋아요. 아까 제가 뭐 LG그룹, SK그룹, 또 삼성그룹 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셀트리온이라든가 HLB 같은 어떤 시총 상위 이 바이오주들도요. 지금은 뭔가 한 차례 고의적인 눌림을 주고 상방으로 움직일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한번 꺾이긴 했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 꺾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추세 꺾인 자리에서 크게 눌림을 주겠구나 생각하는데 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거래만 봅니다. 예, 거래만. 자, 상장 당시에 있었던 이런 거래량들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 주체들이 다 팔았는지, 고점 구간에서 다 팔았는지, 거래가 줄었죠. 예. 상장 당시 태동기에 당시 발생했었던 이 1억 주 이상의 어떤 거래량들이 이 바닥거리 있던 거래량들이 다 안 나왔어요. 고점고에 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방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음 달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크게. 30만 원 선 이상까지도. 그래서 정말 매수 잘하셨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이 뚝심 있고 이 힘이 좋은 종목인 만큼 셀트리온 확신 가지고 수익 실현 30만 원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이 지수 전반을 이끌고 있는 시총 관련된 종목들도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저희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데요? S-OIL이요. S-OIL 매수가랑 비중이요? 10만 7,500원에 35%. 10만 7,500원에 35% 정도? 한 번에 35%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S-OIL 제가 최근에 뭐 유가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 김성현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종목 이것도 들고 계시는데. 네네. 네, 뭘 보고 투자를 하셨어요, 이 종목은? 유가가 계속 오르고 네. 경제유 마진이 좋다 그래서 네.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대형주는요. 네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임을 줘요. 네. 이 파동이 하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파동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진폭이 발생하고 위아래 파동. 우리가 파도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근데 해일이 발생을 하면은 해일이 굉장히 파동이 크죠. 네. 바닥에서 이 진원지에서 뭔가 큰 힘이 빵 터져서 용암 분출을 터져서 힘이 빵 분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동을 기준으로 이 대형주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S-OI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일단 잔잔한 파도긴 하지만은 조만간 파도가 빵 한번 터질 거예요. 지금은 그런 흐름으로 파동의 관점으로 일단 이 주가가 움직임을 주고 있다. 기간 조정을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국제유가 기준으로 보면요. 배럴당 지금 뭐 80달러 선을 이제 터칭을 한번 했고, 그전에는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유가까지 한번 찍었었죠. 네.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던 시점이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은, 네. 자,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2020년도, 한 3월달, 5월달 이런 시점 보면은, 이 지점 때가 이제 이 정유주들 망했다. 정유주들 완전 끝장났다라는 시점이 있었고 당시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실적을 보면은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적자폭이 1조 원대였어요. 근데 적자에서 바로 흑자로 또 전환했죠. 유가가 상승하니까 그대로 정제마진의 어떤 힘에 따라가지고 실적 개선이 이뤄진 겁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은 시작 단계에 위치하고 있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유가 기준과 유가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임을 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배럴당 80달러 기준인데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이상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유가 관련주들 죄다 오르겠죠?
근데 얘는 조금 무거우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유가 관련주들 좀 가벼운 종목들, 뭐 흥구 석유라든가 중앙에너비스라든가 이런 유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시총이 작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SOE 아 내가 괜히 갖고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유가가 계속 오른다면 들고 있어야 되겠죠? 유가가 오를 때마다 네. 떨어지더라고요. 유가가 오를 때마다 이게 유가 폭도 네. 천천히 떨어지면 안 되고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면 안 되고 유가도 확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관련주들이 확 올라가요. 근데 보면은 다 지금 고만고만하게 지금 자리선을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박스권 전 뚫는다고 보고요. 네네. 자 이것도 이렇게 봅니다. SOL 기준으로도 제가 거래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모든 종목들을 거래량으로 설명 다 해드릴 건데 네네. 거래의 주체들이 바닥에서 샀고 바닥에 샀던 이런 거래량들이 약 한 350만 주, 400만 주 가량 되는 거래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통 주식수가 한 1억 2천만 주 되긴 한데 거래량 좀 적긴 하죠. 유통 주식수에 비해서는 그러나 이 거래들도 올라오는 시점에서의 어떤 매도 물량대가 없이 조정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파동으로 보셔야 되고 과거에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SOL 기준으로는 정고점 이 13만 원 선을 돌파한다고 봅니다. 왜냐? 배럴당 90달러 선의 이 국제 유가가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유가주들은요. 다 좋게 보셔야 되고 SOL이 대장이긴 한데 천천히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시일은 좀 걸리겠죠? 시일은 좀 걸리겠죠. 네. 아, 연말 정도 보시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SOL까지 만나봤습니다.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문자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김성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죠. 내일입니다. 토요일 강연회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블랙라벨 위원님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